아, 당일이야? 저거 한 일주일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춤 정장 한번 이제 뽑으려고. 맞춤 정장 그때 맞아. 아, 이런데 처음 와봤. 네. 야, 기한이 저런 데가? 오, 야, 킹스맨 느낌인데? 야, 아니 가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맞춤 정장은 처음 진행하시는 네. 건가요? 조금 잠시 비싸지 않아요, 선생님? 아니 도대체 돈 그 어디서 그 짊어지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옷 샀어, 옷 이거 사고. 그러니까 오늘은 예쁘신데. 좀 백화점에서. 어, 백화점에서? 이 산 거예요 지금 다 풀 세트로. 그럼요, 1월 1일이라 가지고 가서 사고 왔어요. 아 정말? 나 자신에게 준 선물. 딱 세 개. 저거 이제 1년 하시겠네, 1년. 이거 8월까지면 된다. 안 잘라가지고. 아이고야. 그 옷이 혹시 필요하신 날짜가 어떻게? 시상식 때. 시상식 때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만나간데 이렇게 내가 뭐 이런 옷을 차려입는 게 맞나 싶어서 좀 너무 편하게 갔었는데. 맞아. 사람들이 2016년도죠. 좋아야 되지 않냐. 저게 2년 전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현무 형한테 옷을 한 벌 받았어요. 우와. 정말. 맞아. 올해 연예 대상에는 이 옷을 입고 와줘. 그때보다 살이 조금은 좀 빠졌더라고요. 살도 좀 빠졌고. 오동통하네요. 한번 격식을 좀 갖추려고 네. 그 맞춤 정장을 하러 네. 가게 됐습니다. 기대되네요, 되게. 맞춤 정장 처음 입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상식 때 입는 옷이라고 하셔서 네. 약간 이런 형태의 진짜 턱시도 형태의 와. 옷을 제작을 하는 거. 앞에 차승호 선배님 사진. 그러니까. 저건 옷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거 있는데, 이거 검은 거. 맞췄는데 제가 이제 턱시도의 개념 이런 건 좀 평소에는 못 입지 않을까요 제가 손으로 좀 손이 많이 가면 가격이 많이 아무래도 좀 가도 되니까 좀 어느 정도 공장에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만들어져 나와서 좀 저렴하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아는 한번 사면은 평소에도 입고 싶은 거야. 아, 그럼 다음 주에 나 혼자 산다 모임 할 때 입고 오세요. 그래 여기서 많이 뽐빼. 네. 그래 노래방 갈 때 입고 와. 일단 셔츠로 일단 먼저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렸을 때 엄마가 교복 맞춰준 거 생각나. 오 마이 갓. 아 어디까지 갔는 거야? 깜짝이야. 야 신발도 예쁘네. 오. 아 저 느낌 있더라고요. 저. 아이 좀 똑바로 가. 잠깐만 머리 모자야 뭐야? 어? 이거 나의 결혼 원정기에서 봤던 거. 머리 때문에 그래, 머리 때문에 그래. 다른 것도 좀 입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예, 갈아입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호텔이에요?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아, 여기 편하게 앉아보시면 됩니다. 네. 와. 이거 몸하실 때도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입고 하니까. 아, 어떡해. 아니, 왜 또 저걸 붙였냐. 아, 현빈을 붙이는 것도 맞나. 맞는 그림인가요? 양말을 제가 바꿔서 드릴게요. 양말 약했잖아요. 예. 양말 약했잖아요. 예. 양말 괜찮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정장에 조금 이제 양말이 맞는 양말로요? 예, 스포츠 양말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보라 색깔 없어요? 보라 색깔. 보라색? 보라색 양 그 정장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좀. 보라색도 잘 입으면 멋있지. 네. 어, 근데 되게 센 건데. 약간 진보라 같은 거. 드라마 할 때 딱 한 번 입어봤던 것 같은데, 보라색은. 예. 조커 느낌. 일단 양말 먼저. 네. 양말이 조금 에러긴 하다, 이게. 아, 이런 색깔? 아, 이거 이쁘더라고요. 이뻐, 이뻐.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히스레저처럼. 그래. 난 좋아. 이거 거의 대상 후보인데, 옷은? 이거 나도 이러다 대상 후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대상 욕심이 좀 나셨나 봐요. 연예대상 2019 대상.
느껴봐서. 야, 일주일 전에 혼자 들고 있었던 거야? 미치겠다.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은. 아이, 그럼요. 선생님, 제가 그 사실은 옛날에 하나 사진 찍어둔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었어요, 요런 거. 요런 느낌으로 좀 한번. 어, 그럼? 너야? 28살. 머리 왜 너라고? 그래? 너라고? 머리 봐. 머리는 까치집을 표현한 건가요? 아니, 그 왕이 정식으로 올모델이야. 거기에 머리? 여기 요 컬러에 지금 제가 검은 바지 있으니까 그럼 밑도리만 맞출 수 있어요? 아,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네. 하셔야 돼요. 그 작년에 현무 형이 준 바지 있으니까 또 굳이 아, 그 바지야 그게? 그 바지 네. 바지였어요. 제가 사준 바지는 해질 때까지 입겠네요. 네. 구멍난 엉덩이 구멍 날 때까지.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가격이 이제 아, 예, 가격. 지금 선택하신 원단은 네. 이제 피탈레 바르베리스 까만 꾸라고 하는 이제 피탈레 바르게 어우 되게 어려워. 바르베리스 까노니코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원단이야. 이름이 뭐 이상한 게 나오니까 좀 불안불안해지더라고요. 그냥 뭐 나이롱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79만 원에 지금 비싼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바지 네. 이제 제할 경우에는 네. 25만 원이 마이너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25만 원 굳었네. 바지 안에서. 아, 진짜. 네. 야, 근데 되게 뭔가 뿌듯하네요. 이런 거. 다 저 35인데 또 나이 먹고 맞추니까 뭔가 이만큼 또 살아왔구나 하는 이렇게 꼭지를 찍는 느낌? 좀 나름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예. 좀 애착이 가지 않을까 그 옷이. 예. 멋있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귀여워! 아, 신랑신부 진짜. 이공주. 고마 진짜 신랑신부 같잖아. 아, 완벽한 믿음 가리개. 완벽한 믿음 가리개. 봤을 때 머리를 그.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어떻게 봤어? 봤구나. 아, 이거 머리 감고 왔어. 감았어. 잠깐만.